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디지텍 아티스트 박준혁 씨를 모시고 네. 디지텍의 다양한 이펙터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디지텍의 모자이크를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레드 제플린의 스테이 와이 투 헤븐, 핑크 플로이드의 위시 유어 히어. 이 전설적인 명곡에서 들을 수 있는 공통적인 사운드가 있습니다. 풍성한 배음을 자랑하는 12연 기타 사운드가 바로 그렇죠. 그것입니다. 12연 기타는 일반 6현 기타로는 낼 수 없는 풍성한 소리와 화사한 코러스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강한 장력과 어려운 연주, 복잡한 튜닝 등으로 연주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디지텍의 모자이크를 사용하면 6현 기타를 순식간에 12연 기타로 변화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와미를 제작하며 축적된 기술력으로 탄생한 모자이크는 자연스러운 12연 기타의 옥타브 코러스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모자이크를 켜는 순간 낮은 줄의 저음 옥타브 효과와 높은 음의 아름다운 더블링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실제로 이 모자이크를 리뷰를 하기 전에 준영 씨랑도 이 모자이크에 대해서 왜 자꾸 웃죠? 아니 그냥 설명하실 때 제가 대답을 했는데 어. 심쿵합니다.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취임새를 넣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들으셨군요. 저 혼자 물 좀 드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파일을 아마 그래서 아 이거 고은한테 좀 이따 지워달라고 했는데 말했으니까 방송에 나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모자이크를 촬영을 하기 전에 리뷰를 하기 전에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을 준혁 씨한테도 여쭤보고 네네네네. 실제로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이 디지텍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 설명에는 이 12연 기타 사운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네네네. 준영 씨의 생각도 그렇고 리뷰를 하는 저와 은총 씨의 생각도 그렇고 단순히 이제 12연 기타의 사운드를 재현하는 이펙터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어요. 네네네, 맞아요. 이거는 연주자마다 느끼는 부분들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의 개인적인 뭐 세 명이니까 개인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타리스트 세 명이 전달하는 의견인 거고요. 그래서 좀 접근을 저희가 이 단순히 12연 기타 물론 이제 아까 준영 씨가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믹스 값을 네. 조절을 했을 때 드라이 톤을 좀 더 많이 줬을 때는 좀 자연스러운 12연 기타의 느낌도 맞아요. 완벽하게 재현이 되지만 네. 이 친구를 그렇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새로운 영역의 모듈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면 굉장히 무궁무진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저희가 네. 짧은 시간에 네. 도달을 네. 했습니다. 네. 이 앞서서 다뤄봤던 와미와 와미 DT 리코첵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특징적인 사운드와 기능에 대해서 준영 씨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일단 모자이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 페달을 아마 디지텍에서 제작을 할 때 네. 저희 개인적인 그냥 추측인데 네. 그 와미에 있는 그 디튠브에 있는 두 개의 어떤 모듈레이션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아마 그 부분을 따서 또 페달로 제작한 컨셉을 맞춰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연이라는 게 결국은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줄이 두 개가 그렇죠. 하나씩 더 있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 생기는 이제 코러싱 효과 같은 것들을 코러스 효과를 이제 한 건데 모자이크도 약간 그런 거에서 이제 어떤 다른 개념의 모듈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지인의 앨범을 들었는데 어떤 소리가 너무 좋아서 네? 야 이거 뭐야 뭘로 했어 그랬더니 모자이크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거짓말 아니고 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 사야지. 근데 요거는 언제 살려고 그랬냐면 디지텍 아티스트가 되기 전에 네. 아 근데 내추럴 본 디지텍 아티스트네. 네. 그래서 잘 찾았네요. 그래서 처음에 디지텍 연락이 왔을 때 네? 저는 모자이크는 얘기를 그냥 당연히 와미만 생각을 하고서 알겠다 하면서 모자이크는 혹시 쓸 수 없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쓰시라고 얘기를 해서 나이스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아 근데 진짜로 제가 이제 새로 또 만들게 되는 음악들에 대해서 좀 쓰고 싶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것만큼 이제 어떤 음악 안에서 네. 뭐 12연 같은 좀 어떤 그런 효과도 낼 수 있고 좀 과하게 걸면 좀 또 다른 어떤 그냥 아예 다른 이펙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코러스랑도 페이저 플랜저랑도 다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이 너무 다르죠. 네 소리여가지고 그게 조금 저는
이 페달을 접했을 때 이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앞서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일단은 드라이 톤을 좀 더 많이 준 상태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전에 뭐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이 말이 좀 더 길어지면 이 편집점에서 잊혀질 것 같아가지고 디지텍 관계자분들 지금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제 디지텍에서 나오는 모든 이펙터를 협찬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줄리아 드리는 준비된 아티스트. 이 준비된 아티스트 아니겠습니까? 이 줄리아 드리는 박준영 씨가 이제 앞으로 개인 솔로 앨범을 내든 아니면 뭐 그쵸. 저랑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뭐 재민이 밴드에서 이제 그 가수와 함께 협업을 했을 때 그 되든 자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모자이크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이 레벨이라는 노브인데 사실 톤은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톤의 영역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 레벨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이걸 우리가 레벨하면 볼륨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믹스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블렌드 노브. 네. 그래서 아까 현우 형이 말씀하신 그 믹스 값을 올린다라는 접근을 하려면 레벨을 낮추면 되겠죠. 네네. 낮추고 들으면 저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12연 같거든요. 예를 들면 드라이 이런 느낌이라면 뒤에 그 따라오는 그죠, 소리가 있네요. 약간 그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설명하는 소리가 조금 더 가볍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러면은 뒤에 살짝 따라오는 살짝. 그런데 이제 이 값을 좀 올려서 뭐 12시나 1시 정도로 오면 조금 더 과격하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 우리가 뭐 레드 제플린 이런 데 듣던 소리엔 조금 더 가깝긴 하고 능동적인 소리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막 그런 좀 건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차용해서 그 내는 이펙터들도 많이 있었죠. 약간 그 이런 걸 좀 값을 많이 걸면 뭐 오르간 소리 같기도 하고 나름 그 또 모자이크만의 개성이 좀 느껴지는 소리. 그래서 뭐 코드 같은 걸 칠 때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오. 한번 들려주시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솔로도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시연 영상에도 담았지만 이게 조금 값을 더 주고 만약에 좀 드라이브나 퍼즈 같은 걸 걸어도 소리가 매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건데 그 줄리아 드림 그 이번 2집 앨범에 소셜 맞나요? 거기? 소셜. 거기 이 중간에 그거는 이제 이건 아니지만 물론 네네네. 톤이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 느낌이 네네네. 나네요. 그러니까 이 모자이크를 들으면서 계속 이 뭐랄까 새로운 영역이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코러스 효과인 것 같으면서도 코러스가 아니고 맞아요. 옥타브 효과인 것 같으면서도 옥타브가 아니고 네. 모자이크만이 낼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이고 너무 재밌네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이펙트 리뷰할 때 항상 뭐 제가 치면서 들어봤던 소리만 느껴봤지만 이게 이 옆에 이 편안해. 이게 내가 이걸 해야겠네. 아니 나는 오늘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평소에도 은총 씨가 네. 연주도 연주지만 굉장히 말을 잘해요. 네, 말을 잘하는데 맞아요. 오늘 이 기타 연주를 내려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게 말을 잘하고 있고 오늘 심지어 복장도 약간 학생 주임처럼 입고 와가지고 가르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여유가 넘치고 굉장히 좋은 설명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타를 내려놓고 앞으로 말만 하는 걸로 이제 기타 시연은 이제 다 준비하자면 박준영 씨가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
준영 씨 모자이크 연주 영상 한번 확인해 보고요. 돌아와서 얘기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물론 이것도 이 뭐 피치 시프터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와미와 와미 DT와 이 리코쳇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색깔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지만 그쵸. 조금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이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밌는 게 하나 네. 있는데 이 옥타브 시리즈 앞에 말씀하셨던 네네. 이 옥타브 시리즈들 이제 보통 저희가 디지텍의 와미 계열은 다 붉은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그 이런 좀 코러싱 네. 계열을 담당하는 색깔은 깨알같이 검정색이고 잘 보네. 그래서 묶었나 보네.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고 그냥 저도 우연히 그냥 심지어 오늘 옷도 빨간색 검은색 와미를 말씀하신 아티스트 준비된 디지털 아티스트 뼛속까지 디지털 아티스트 제가 빨간 옷이 없어서 네, 근데 이게 딱 빨간색이어가지고 네. 아 역시 와미라면 디지텍이라면 빨간색이 아닌가 생각을 네. 해서 정말 이 순수하게 음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멋진 디지텍 아티스트고 안 좋게 얘기하자면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 같은 잔악괴 괴물 같은 아티스트 네네네 준영 씨 그렇습니다 네, 아 좋네요 그 저도 이제 사실 디텍의 모자이크는 네. 뭐 오늘 특집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준영 씨 덕분에 좀 훨씬 더 소리를 뭐라 해야 될까 더 그 감각적으로 좀 들어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 치고 이렇게 들으니까 훨씬 좋네요. 이게 그게 좀 다르긴 하죠. 예, 이게 기타가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는 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여튼 그 어쩌면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모자이크도 우리가 이제 크게 생각하는 이 모듈레이션 계열에서 뭐 코러스, 뭐 트레몰, 뭐 페이저, 플랜저 뭐 여러 가지들 있지 않겠습니까? 모자이크만의 하나의 이 칸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뭐 와미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이제 와우 페달처럼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잘 안 쓰다 보니까 이제 구입을 안 하게 됐던 아니 혹은 비치를 안 하게 됐던 이런 음악적인 요소라든가 내가 이게 와미를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어떤 지점에서 걸리는 게 있었는데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떤 뮤지션도 맞아요. 맞습니다. 쉽게 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까 준영 씨가 예시로 만들어주신 톤도 되게 예뻤지만 제 머릿속에 저는 앰비언트 사운드에서 맞아요. 그 클린톤에 살짝만 힘을 준 그래도 멋있을 것 같은데 그 앞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크레이츠 서킷 같은 건 아니면 네. 벤슨 프리 같은 거 살짝 걸어가지고 아니면은 저기 그것도 좋겠네요. 프로틴 같은 것도 프로틴. 살짝 걸어서 얘를 뒷단에 두고 이제 뒤에 정말 무한의 공간계를 걸어서 치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날지가 되게 궁금하고 이거는 저는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이케델릭한 거 아니면 복고적인 것도 좋지만 이 앰비언트 사운드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페달이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은총이 형 얘기에 덧대서 설명하면 네. 지금 이 모자이크 시연을 하면서 하나 아쉬운 게 저도 이제 이걸 원래 살려다가 네.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위치에 따라서 또 되게 맛이 드라이브 달라져요. 앞에 오든지 뒤에 네네. 오든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시연을 위해서 보드의 맨 앞단에 지금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네. 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하게 쓰려면 예를 들면 맨 뒷단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드라이브와 공간계 사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을 때에도 혹은 병렬로 연결을 해서 병렬로 연결해도 네.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예를 들면은 제가 맨 뒷단에 놨더니 그 리버브까지도 네네네. 같이 걸려서 미할 것 같아. 되게 굉장히. 멋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약간 쉬머 느낌 같은 그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리버브가 만약에 모듈레이션적인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뒷단에 있을 때도 충분히 멋있는 소리가 나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맨 앞이어서 맨 앞밖에 없어서 좀 네. 아쉽지만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써보시면 또 되게 매력적인 소리를 많이 낼 수 있거든요. 아 좋은 아주 의견이셨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4시간에 걸쳐서 디지텍의 이펙터들을 만나봤는데 이 디지텍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이 남들이 주로 가는 길을 따라서 걷는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 연주자들한테 다양한 영감을 선사하는 멋진 브랜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고 촬영을 하면서 지금 이 모자이크를 찍고 있는 저 카메라의 앵글에 보면은 이 준영 씨의 페달보드가 살짝 걸렸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인간은 도대체 어떤 페달보드를 쓰느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4시간에 걸쳐서 준영 씨를 만나봤는데 아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준영 씨의 페달보드를 통째로 올려서 네. 그 페달보드를 리뷰하는 시간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